앞부터 맞춰야겠죠? 64페이지. 다음부터 답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1번. 아, 뭐야? 팜플로는 어디 있니? 네, 노르산 스페인 쪽에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2번이요. 2번에 예완이. 블루닝 코스가 얼마나 길었어? 몇 미터였냐? 아, 몇 번? 아, C번. 850m였어요. 다음에 3번이요. 3번에 보시면은 그 이제 어느 나라에서 not from이라고 들어갔는데 not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hospitalized가 뭐였냐? 병원 신세를 지인이었으니까 병원 신세를 지은 관광객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인체 뭐야? 에 바보야. 코리아요. 한국 출신 어디에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인도, 재팬,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코리아는 없었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슬기. 4번. 마타도어가 뭐야? 네. 마타도어가 어떻게 A지? 야, 이씨, 싸우자. 마타도어 어떻게 A야? 마타도어 뭐야? 이 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개웃겨. 스트리트 파이터는 아니야. 뭐야? 비번이죠. 불파이터죠. 네, 황소 싸우는 애가 마타도어였잖아. 불러너는 아닙니다. 불러너는 그냥 황소 달리기 대회였고. 네, 조금 다른 컨셉이겠죠. 다음에 5번이요. 5번의 연재. 왜 불파이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 이거 답은 뭐로 가는 게 맞아? 네, B로 가는 게 맞죠. 크루어요. 크루엘이 이제 이게 크루엘라라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이제 이게 잔혹한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게 너무 잔혹하니까 반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TF로 또 가볼게요. 시은이. 시은아 A번. TF야. T. 네, T입니다. 왜냐면 execution어 이게 그 처형자였잖아요. 처형자가 가끔씩 사용이 되냐. 가끔 사용이 안 죽으면. 네, 죽이는 걸 실패하면 사용이 됐었죠. 다음에 B번이요. B번의 단위. TF. 단위. 여기 이렇게 돌았잖아. 단위. 이거 튀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예쁘지? 마타도어는 트레이닝을 받았잖아. 그 마타도어가 특수 투 학교에서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은 프로페셔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T죠. 다음에 C번에 시연이. 네. 이거는 여기 대어 Different Schools of Matador이라고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마타도어들의 각각 다른 마타도어들은 다른 학교가 있다. 마타도어만을 위한 다른 학교가 있다. 그게 특수학교가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T로 가는 게 맞아요. 다음에 알파벳 D요. 알파벳 D 쌍리. 이게 어떻게, 너, 잠깐만. 이거 F야. 이게 왜 F냐? 말해본 사람. 도전해. 빨리 니네. 오늘 이거, 오늘 구도 다 보고 갈 거야? 해, 지은아. 지은아. 마타도어가. 그렇죠. 앞뒤가 바뀌었잖아. 마타도어가 뭐로 돌진을 해? 불이 돌진을 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건 F죠.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야, 빨리 구조해. 난 구두를 너무 많이 구두 이미 여기 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리 도전하세요. 다음에 7번에 상위 뭐야? 줌도 하면 되겠죠? 줌의 기억이 나는 친구들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연수 7번에 A번이요. 야, 이거 하면 정하고 와. 연수 이거 태우하고 다음에 누구 있더라? 한분도 슬기 했고. 갑자기 생각. 지우도 있고. 누구 있지? 형 와. 지금 지원이가 가야 연수야. A번이요. A번 이거 답이 뭐야? A번 못 풀었는데. A번만 못 풀었어? 아이씨, 또 누구 있더라? 좀 연재. 예린이. 예린아. A번. 피카돌. 네, 피카돌. 네, 피카돌이었죠. P 뭐였더라? 스펠링이? 피카도 이거다. 피카돌스. 이거였죠. 네, 그래서 그 말 타고 다니는 말 위에서 굴링에 들어오는 애는 피카도였고 다음에 맨발로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오는 애가 반대 릴러로스였고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피카돌이었죠. 다음에 B번의 태우. B번 못 풀었어요.
이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태호 없으면 누구 있더라 지금? 잠깐만 연수도 했고 아 연수 있잖아 잠깐만 야 연수가 이거 연수가 연수가 비번 잠깐만 이 누구 있지? 아나 지금 여기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씨 잠깐만 태호 했고 지원 야 아무나 해. 아무나 할 사람. 내가 해. 네, 비번이요. 뭐라고? 얼마나 자주 맞아. 팜플로나 페스티벌 얼마나 자주 열리냐. 그래서? 1년에 1년에 100번씩? 잠깐만, 그거는. 그러니까 소싸움이 그게 이제 있었다라는 건데 팜플로나 페스티벌이 언제 얼마나 열리냐는 거거든요. 그 기억함? 네. 잠깐만 아니야 이거 나 그냥 내가 할래. 이거 뭐게? 애니월리였죠. 네. 1년에 한 번씩이라고. 아 여기 어디 나오냐면 좀 앞부분에 나오는데. 네, 여기 애뉴얼 러닝 오브 더 페스티벌이라고 애뉴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거. 아,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약간 한 단어 나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시번이요. 시번의 지우야. 29살이야. 네, 그 빅토르 마리오가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이제 걔 누구야? 마타도어였죠? 다음에 D번의 지환이. 반달 왜? 반데 왜 끝까지 하면 안 돼? 반데릴라스라고 불려져. 그러니까 What are called라고 했으니까 그 컬러로 되어져 있는 막대기를 어떻게 불렀냐라고 했으니까 반데릴라스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은 반데릴러루스였거든요. 이름 반데릴라스였어요. 반데릴라스.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했고요.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봐도 되겠죠? 페이지는 68페이지네요. 오늘 역시나 뭐한두개 정도 앞부분만 하고 갈 거기 때문에 보고 가면 될것 같고. 가요?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81페이지 맞는데? 81페이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영하고 해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텀블러 할때그 텀블러 그 들고 다니는 텀블러 말고요. Fall while rolling이요. 그러니까 굴러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거. 이거는 텀블러 굴러 떨어지다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다. 다음에 베젤 가보죠. 그 베젤 배인데요. 특히나 어떤 배 정도 되는 거냐면 되게 큰 선박을 베젤이라고 하거든요. 그 쉽과 보트는 아시죠? 쉽과 보트. 보트는 좀 작은 배, 통통 배를 쉽, 보트라고 하는 거, 쉽은 약간 선박 같은 걸 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이라고 나왔으니까 선박이에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스페이스 크래프트라고도 나오니까 이게 우주선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도 있더라? 그게 등등 다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롤러코스터 타는 그거 있죠. 그 타고 있는 그 기계도 베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타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베젤이라고 많이 해요. 여기 배라고도 봐도 되고, 선박. 피치 블랙. 옆에 보니까 totally black, utterly dark라고 나와요. 근데 utterly가 말 그대로 진짜 totally는 완전히 black. 그러니까 뭐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흑색, 정말 흑색, 그냥 black 네, 이런 뜻이죠. 뭐, 네, 뭐 다른 거로는 말이 딱할게 없고 fellow, fellow는 알 수도 있는데 친구들을 이제 fellow라고 하는데 아니면 동료, companion 동료라는 뜻이거든요. 멤버, 그 똑같은 그룹이나 팀의 멤버, 동료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드리프트는 동사인데요. 보니까 이게 약간 조금 느낌이 가셔야 되는데, 이거 한글 느낌 알것 같다. 드리프트. Without power 없이. 그러니까 뭔가 동력이 없이 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한글로는 조금 어려운 말 있는데. 한글이 문제인 거예요? 잠깐만. 한글,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알면 말해줘. 이걸로 먹는 거 진짜 잘, 이건 진짜, 이건 되게 약간 거슬린 건데, 어? 피우기요. 표류하다. 라고 하죠. 네. 표류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떠다니는 거니까 힘없이 떠다니는 거 표류한다라고 하죠. 마룬. 마룬5의 그 마룬이랑 같은 뜻이기는 한데요.
혹시 마룬파이브 좋아하세요? 아, 뭐알 수는 있겠죠? 마룬파이브가 다섯 명이라서 그래서 마룬이 다섯 명이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마룬들하고 형용사로 들어가죠. 이제 보니까 in isolation and abandoned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된 채로 버려진, 그러니까 버려진의 느낌이에요. 마룬들. 어? 스트랜드도 같은 뜻이거든요. 약간 떠도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스트랜드가. 그래서 버려진 이라는 형용사라고 하시면 돼요. 컵보드. 컵보드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장이에요. 지금 찬장. 그 있잖아. 우리 그 그릇이나 컵 같은 거 넣는 그런 찬장 같은 거 컵보드라고 하고. Closet like 약간 그 옷장처럼 생겨져 있는 공간이고 이제 in the kitchen에 있고요. 다음에 뭐를 하는데 쓴다. 접시나 컵 같은 것을 그 이제 저장하는데 쓰는 공간.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뭐 세계죠. 우주기도 하고. 보니까 뭐 별이나 갤럭시, 은하수나 뭐 행성이나 우주 같은 그 모든 네이처, 자연 같은 공간, 코스모스. 코스모스도 우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컨프런트는 알 것 같은데? 우리 그 컨프런테이션이라고 우리 바로 전 수업에 했었던 황소랑 사람의 컨프런테이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면, 대결하다, 직면하다라는 동사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보니까 face head on,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거고, 다음에 특히나 어떤 상황이야? 컨플릭트한 상황, 특히나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직면하다. 다음에 cramped라고 나왔는데, cramped는 그냥 비좁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형용사로 봐도 정말 little room, 정말 조그마한 공간이나 그 이제 방 안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되게 small하고 되게 좁은 거, tight한 거, 그런 걸 cramped라고 한대요. sliver, 명사인데요. 이건 조각이에요. 아마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 슬라이스라고 조각에 정말 조그마한 조각 슬리버라고 한대요. 큐비홀. 오늘의 그 제목이 큐비홀이 들어가거든요. 큐비홀은 그냥 작은 방이에요. 여기 나와있는 스몰 스페이스 작은 방 큐비홀 구멍인 거지. 홀도 구멍이니까 작은 방. 근데 뭐 어떤 거래? 그냥 조그마한 아이템 같은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작은 방. 약간 다락방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플리. 저 플리 외울 때 그렇게 외웠는데 이게 플리가 풀려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플리가 플리 비슷하지 않아? 풀려나다, 플리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풀리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풀려나다라는 뜻인데요. 되게 빠르게 이제 탈출하는 거 from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또는 get away from 어디서부터 도망가는 거 그런 걸 flee라고 한대요. broken down 이거는 뭐 깨지거나 고장난 거거나 고장난이라는 형용사라고 하면 되겠죠. 뭐 보니까 쓸모가 없는 포인트까지 old 오래됐거나 아니면 worn down 다 해졌거나 broken down 뭐 고장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칼데라. 칼데라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분화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는 이런 거를 칼데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록담이 아닌가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도 화산섬이니까 제주도 이제 왜 그 백록담이라고 하잖아. 천지인가? 백두산 천지잖아. 백두산 천지고 뭐야 한라산 백록담 맞잖아요. 맞죠? 응. 그런 공간이라고 칼데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볼처럼 생겨져 있는 구멍이고요. 이 화산에 그래서 이게 뭘 갖고 있다? 볼케이노의 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을 칼데라라고 한대요. 하자드는 우리 했던 단어가 하자드가 위험이라는 명사였으니까 하자드스라고 형용사랑 위험한이라고 형용사가 되겠죠. 디센트요. 이게 디센트가 명사고 디센트가 동사야. 얘는 하강이고 얘는 하강 하다겠지? 하다? 얘가 동사니까. 디센트는 하강입니다. 뭐 다음에 데어링이요. 데어링도 혹시 how could you dare 이런 이거든요. How could you dare 해가지고 데어를 써. 혹시 데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아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알면 바로 써줄게. 줌! 아 줌 확실히 아시는 분? Dare. How could dare How could you dare? 뭐 이런 한 말 있잖아. 모르나? dare은 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가 어떻게 감이? How could you dare?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이? 이렇게 할 때 dare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daring 같은 경우는 옆에 해석을 보니까 되게 위험한 거고 이제 용기가 필요로 한 그러면 대담한 거예요. 대담한이라는 형용사예요. height는 high place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높이 또는 높은 곳이라고 하면 되겠네.
high place라고 했습니다. pretend. pretend는 많이 쓰는 건데 인체하는 거야. 뭐 인체하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 pretend. 그래서 이거 보니까 imagine 상상하는 거. 특히나 우리 fanciful이 되게 공상으로 fancy가 공상적으로 상상한다는 거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면은 그 상상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되게 인기 있는 척. 인기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인기 있는 척. 잘생긴 척. 이렇게 인척하다라는 뜻을 보시면 돼요. 다음에 멘탈. 멘탈 안 하겠습니다. 뭐 정신적인이겠죠. 뭐 이거는 네, 뭐 딱히 없습니다. 번지점프. 뭐 번지점프는 번지점프죠. 네가 아는 그 번지점프. 근데 보니까 어떤 스포츠냐면은 리핑, 뛰어내리다라는 뜻이에요. From high place에서. While 모한 채로. 어태치는 이제 부착된 채로. To long rubber band를요. 긴 고무 밴드 같은 것들을 부착한 채로. 나는 진짜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 이해가 노뎀.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 타면서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요거에 돈 내고 오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못하거든요. 안 돼요. 그냥 회전목마가 끝입니다. 그나마 조금 가면 에버랜드 그 있잖아. 아 에버랜드 가고 싶다. 사실 날씨 좋을 때 에버랜드 가면 진짜 재밌잖아. 에버랜드는 난 좋아요. 왜냐면 동물에 있어서 동물을 보는 건 좋아하거든요. 약간 기린한테 밥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아 가고 싶다. 저거 모이고 싶네요. 어쨌든 간에 야 혹시 번지점프 해본 사람 못하나 니네는? 번지점프 미친 것 같아. 어필링. 어필링 매력적이냐는 뜻입니다. 매력, attractive라고 나오네요. 매력적. 그 다이멘셔널이라고 해도 되고 디멘셔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영국식이나 미국식이나 똑같기 때문에. 투 다이멘, 2차원이죠. 2차원은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평평한이란 뜻인데 2차원이 대표적인 게 만화잖아요. 만화는 사람 움직이는 건 아니고 2차원에다가 그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셀러. 그 혹시 와인셀러 아시죠? 와인셀러가 원래 와인셀러가 요새 우리는 뭐 와인 냉장고 해가지고 와인셀러라고 하잖아. 근데 그 셀러가 아니라 원래는 지하창고에다가 이제 와인 같은 거를 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셀러가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집의 바닥보다 로위스트 가장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지하, 지하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를 위해서? 특히나 이제 프라이머리는 주로 used for 뭐 때문에 사용이 되냐면 스토리지 때문에. 그러니까 저장 때문에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공간? 지하 저장고? 이런 느낌의 셀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도 이제 그 김장 같은 거 하면은 땅 파서 묻었거든? 너네는 상상이 되나? 모르죠? 김치 냉장고에 아시죠? 쌤이 원래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았거든?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았을 때 거기 앞에서 이렇게 파서 했음. 진짜 팠음. 전 봤어요, 그런 걸. 근데 너네는 아까 아마도 뭐 아파트 밑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네, 이거 앞에 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 푸실 수 있겠죠? 3분? 3분이면 또 풀지 않을까? 네, 빠르게 풀어보세요. 야, 소리가 계속 끊긴데 너네도 그래? 한 명이 끊긴데. 괜찮으면 오라고 하고 아, 좀 끊긴다고 하면 X라고 해봐. 괜찮다는데? 니꺼만 그런가 봐. 애들 다른 애들은 괜찮대.
단위부터 또 하자. 단어 첫 번째 거 단위죠. 유니버스 어디로 갈까? 어 어디? 예. 아, 저. 어, 그치, 그치. 코스모스였죠. 코스모스가 이제 우주였으니까. 컨프런트는 어디로 갈까? 이게 직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컨프런트에 직면하다라는, 페이스가 직면하다는 뜻이 있어서 그렇죠. 하자드스는 A. A로. 네, 위험한이란 뜻이었고, 이제 멘탈이 정신적인이었으니까, of the mind로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인체가 1번에 똑같은 거 골라주면 될 것 같아. 뭐로 갈까? 뭐랑 뭐? A, B, A, D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버려진 이란 뜻이었으니까. 네, 마룬드. A, D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번이요. 2번에 예완. B랑 뭐? B랑 C가 크램프드가 좁은이란 뜻이었었으니까. 네, 타이트, 좁은 거.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3번이요. 3번에는, 3번 연재. 네. Run away from이랑 flee가 돌다, 도망가다, 풀려나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A, B로 가면 될 것 같고. 다음에 4번의 슬기. B랑 C가 가야, 이게 봐봐. 어글리는 못생기고 클레버는 그 약간 영리한 거거든. 어필링이 매력적인 거였고, 10번에 보면 매력적이라는 거는 쳐다봤을 때 플레젠트, 기쁜 거. 그게 매력적인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답이 만약에 굳이 똑같은 거 봤다면 B번, C번으로 가는 게 낫겠죠. 다음에 5번이요. 5번의 신. CD. CD. 슬리버가 조각이라니까? 되게 작은 조각. 슬리버. 조각.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가능하겠죠? 다음에 6번이요. 6번의 시향이. A. 이게 A와 D로 가야 대열이 되가 대담한 거, 과감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고르자면 D번이겠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7번의 단위. A, C로 가야 two dimensional이 이제 평평한 거, 이렇게 그냥 종이에다 그린 거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상위. BC로 가야 그 셀러가 밑에 지하 뚫고 가는 그 언더그라운드 플로우로 가야 되고, 키친은 부엌이고, 아, 에틱이 뭔지 아시는 분? 어, 다락방. 에틱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도전하세요. 저는 한 최소 10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줌! 줌도 그냥 마이크 켜서 알면 바로바로 도전해. 네, 가보죠. 하,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다락방이 나오고 큐비홀이 나오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83페이지 오늘 앞, 여기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을 거고 한 요거 두 문단 하고 요 정도 더 하지 않을까? 한두 문단 정도 더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 큐비홀에서 이렇게 요 정도로 하면 되나? 네, 인더 큐비홀, 큐비홀에서 큐비홀이 되게 작은 방이었거든요. 작은 방에서 There is no such things as ghost 라고 했는데요. There is no such things 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As ghost 같은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As ghost 같은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이제 간 거 같고요. 역시나 파란색 형광펜 하나 챙겨 드시고 가볼까요? 네, 가보죠. The captain. 캡틴 선장이잖아요. 선장이 혼자 있고요. 다음에 지구에서부터 from earth로부터. 근데 이 선장에 대한 설명을 해놨네. 선장에 대한 설명. 선장이 주어고 얘가 was, 탐보지 이 부분이 동사거든요. 콤마 콤마는 중간 수, 그 수식을 해놓은 거니까. 지구에서부터 millions of miles가 떨어져인 채로 혼자 이 캡틴이 was tumbling 하고 있다. tumbling이 굴러떨어지다였지? 네,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through space에서 이 우주 안에서 지금 굴러떨어지고 있고 in 뭐에서? 그의 타이니한 베젤에서. 베젤이 선박이었고 타이니는 조그만한 뜻이었으니까 굉장히 조그만한 그의 선박 안에서 이 지구, 여기 이 우주에서 지금 굴러떨어지고 있다. 혼자야. 지구랑은 몇천, 몇백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혼자야. 와, 좀 그러네요. 다음에 다크 아웃사이드. 밖은 너무 캄캄해. 밖은 너무나 캄캄하고 워즈, 이제 이 컴컴한 바깥은 was pitch black이야. pitch black이 뭐였냐? 진짜 흙 까만 거. 정말 까만 거라고 했었죠. pitch black이야, 지금. 다음에 he reached out. 걔가 지금 약간 손을 뻗은 거죠. to find 뭐를 찾으려고요? the walls of the craft요.
and steady himself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to 부정사와 and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얘 steady가 원래는 뭐로 많이 쓰냐면 형용사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그냥 안정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제일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는 동사로 쓴 거예요. 안정화하다라는 동사로 쓴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를 하기 위해서 뻗었다라는 거냐면 지금 이 선박, 이거는 선박이라고 가기에는 좀 그렇죠? 여기가 우주니까. 그럼 크래프트라고 가는 거는 이 우주선, 스페이스 크래프트라고 하잖아요. 우주선. 이 우주선의 벽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스테디하기 위해서. 왜 스테디해야 돼? 왜 안정화를 시켜야 돼? 얘 텀블링하고 있다며 지금. 네, 우주에서 텀블링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안정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막 벽을 꺾고 있어. 한 시간 전에, just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요. He had been. 뭐가 있었냐면 토킹하고 laughing하고 있었어요. 웃고 이제 떠들고 있었단 말이지. Fellow astronaut이랑 fellow astronaut. Fellow는 이제 동료고요. Astronaut이 우주 비행사죠. 우주 비행사랑 이제 열심히 웃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약간 가오게 갔다. 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너 좋아해? 잠깐만. 지금 줌에 쌤 보고 있는데 손 이렇게 해봐. 혹시 가디언즈 갤럭시 진짜 재밌게 봤다. 아 진짜. 진짜 니네 진짜 아싸들이랑 못 놀렸네. 진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거기 이제 그루트 나오거든요. 아 진짜 너무 좋아. 몇몇 장면. 아 여러분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약간 가디언즈 갤럭시 같아.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동료 그 우주 비행사들이랑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우주 비행사였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우주 비행사를 설명을 잠깐 해놨는데 자이언트 마더십의 온보드하고 있는 온보드가 탑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마더십, 마더십? 항공모함이라고 들어보셨죠? 모함. 그러니까 되게 큰 우주선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자이언트는 거대한 거잖아. 거대한 마더십에 탑승하고 있었던 동료 우주비행사랑 막 열심히 웃고 떠들고 있었거든. 한 시간 전만 해도 그때 갑자기 데들리한 익스플로전. 데들리는 치명적인이었죠. 죽은이 아니라 치명적인 폭발음이 오컬드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he was 이 캡틴이겠죠. 선장. 이 캡틴이 was 이 only 멤버, 유일한 멤버였다는 거야. 이 크루들 중에서. 어떤 여기서 이제 혹시 보이지 모르겠는데 the only 투부정사라고 여기 나온 거 있죠. 이게 여기에 또 뭐도 나오면 the first 막 이런 거 서수도 나오거든요. 첫 번째 멤버였다. 아니면 유일한 멤버였다. 투부정사를 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프보드가 구명조끼 아닌데? 구명? 그 뭐 있잖아. 한글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그 있잖아. 배. 그거 뭐라고 하지? 구명보트. 네, 구명보트. 구명보트 같은 걸 라이프보드라고 하고 구명보트를 보드도 역시나 또 탑승하다라는 뜻이라서 탑승을 한 크루들 중에 유일한 멤버였다는 얘만 살아가지고 나왔다라는 느낌이겠죠? 폭발음이 지금 들렸고요. 얘만 지금 여기에 탔어 유일하게. Now he was drifting. Drifting 아까 뭐라 그랬어? 표류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힘 없이 표류를 하는 거야. Through the dark. 이 어둠 속에서 지금 막 그냥 표류를 하고 있는 거죠. In 요거에 with no power.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그냥 escape 배절에서. 배절이 배였으니까 여기서는 우주선이긴 하겠지만은 escape 여기는 탈출 우주선이겠네요.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그냥 탈출 우주선의 안에서 얘가 그냥 이제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솔직히 살 길이 없죠. 뭐 동력이 있어야 지구로 다시 돌아가든가 말든가 하겠지만 뭐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캡틴이 그래서 we have to find, 찾아야 되거든. 방법을 of surviving, 살아야 남아야 하는 그런 방법을 당연히 찾아야겠죠. Among the stars, 이 별들 사이에서 이제 별들 사이에서 어느 별에 막 화성 가가지고 막 마룬 그 뭐 마룬이었나 걔가 그 영화 이름이 아닌데 마션이었었던 것 같아. 가가지고 그 화성 나가서 막 감자 신고 고구마 신고 그게 마션 아닌가 맞죠? 네 그래서 그 이 별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way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In this 이러한 요배 안에서 어떤 배냐 또 이거는
고립된 배고요. 다음에 파워리스. 이제 파워도 없는 배, 동력도 없는 이 배 안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앞상황 얘기 좀 짜증나게 보이죠. 지금 이 앞상황 굉장히 약간 무슨 영화에서, 공상과학 영향에서 시작할 법한 그런 부분이었지만, 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오이씨, 텐, 그 다음에 나는 open the door.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left, 나왔다. 더 컵보드를요. 천장에서 나왔다. 이런 거요. I wasn't a captain 아니다. 나 이 스페이스의 캡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얼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노얼은 접속사예요. 접속사고 다음에 뭐뭐도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도 아니가 여기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 그래서 여기 부정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노얼을 쓰시면 돼요. 난 캡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할 때 노얼을 중간에 접속사처럼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노얼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노얼 이렇게 접속사로 썼으면 동사주어로 가요. 위치가 바뀌어서. 왜냐면 이게 이제 곧 하겠지만은 도치거든요. 부정어가 나오면 동사주어, 도치한다. 이게 이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곧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아 그냥 노얼이 뭐뭐도 아니다 라는 접속사고 뒤에가 동사주어로 나오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얘가 지금 문을 열고 컵보드로 해서 나왔어요. 나는 캡틴이 아니야. 이 우주선의 캡틴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뭐도 아니냐면은 노얼이 들어갔으니까 was I drifting? 내가 지금 이 우주를 혼자서 drifting 표류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9살 남자애야. 그럼 내가 보기에 9살 남자애가 막 우주 놀이 한 거겠죠. 갑자기 낚였죠. 우주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라고 분사로 오늘 또 보면 되겠네요. 하는 이라고 오늘 분사를 하니까 지가 하는 거니까 ing겠죠. 게임을 하고 있는 나는 9살 남자아이야. 여기 하이픈이 묶여져 있으니까 이얼스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게임하고 있는 9살인데요. As a child, 어린이로서 나는 뭘 하곤 했냐면은 used to 하곤 했다. Be scared of the dark. 나는 어둠이 무서웠다. 쌤들 좀 그랬거든. 불을 다 끄고는 못 잤어. 너네들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암흑에서 자요. 아, 암마 커튼 다 치고 암흑에서 자거든요. 그렇게 안 자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얘는 되게 무서웠대. 어린애니까. 나는 되게 다크가 무서웠어. I didn't like. 나는 그리고 뭐도 싫어했냐면 이걸 싫어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된 걸 싫어했다는 거야. 그 나의 베드룸에서 라이트가 턴드 아웃이 됐던 것을 싫어했다. 그런 걸 가지는 걸 싫어했다라는 건데 I didn't like. like 다음에 ing 보이세요?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having the light. 그런 불빛을 가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불이 꺼진 거. 불은 지가 꺼지는 게 아니고 꺼지는 거니까 pp. 이렇게 간 거고요. 내 침실에 불이 꺼진 것을 좋아하진 않았다. I didn't like.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는 거. 불이 꺼지는 거. 왜냐면 쫄보니까. 쫄보 새끼. 쫄보라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불이 꺼진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혹시 질문 갈게요. 얘는 like는요. ing가 와도 되고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제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like가 와도 되고 to 부정사 되고 이제 해석적 차이점도 없거든요. 혹시 나 그거 말할 수 있다. to 부정사랑 ing랑 둘 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내용상 변화도 없고 그거 혹시 말할 수 있다. 힌트? 아,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바로 써줄게. 힌트 연애 동사인데. 좋아요. 예. 시은이. 여기 시은 썼냐? 오케이, 해. 여러분. 야, 혹시. 아니, 그 있잖아. 연애 그 과정 알려주면 안 돼? 아, 왜 안 돼? 연애 동사 이거, 야,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해볼 사람. 너 해, 해, 해. 선생님, 저 해볼래요. 얘가 한 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 누구야? 저 최서윤이요. 서윤아 해봐. Start. 안 돼. 아니야 한 배 먼저 해. 먼저 해 연애 동사 한 배 먼저. 시작해서. 시작해서. 계속 사랑을 하다가.
서로 이제 싫어지다? 어 싫어지다? 약간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이거 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다은이. 사랑을 시작해서 계속 사랑을 하다가 그 다른 여자가 더 좋아져서 이제 서로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어. 헤어져. 어 헤어진다. 아 이거는 좀 아 좋은데 아. 그래서 우선 시 아 이게 너무 이게 약간 이건 시연이가 이거 시은이가 잠깐 먹고 강다은이가 조금 했고 지금 서윤이가 조금 했거든요. 30%에 약간 이런 게 있긴 한데 우선은 시은이가 하겠다 했으니까 시은이 우선은 한 5개 정도? 5개요? 5개? 비긴, 스타트, 디스라이, 헤이트, 러브. 헤이트 나오면, 야, 러브 나오면 하나 더 나오겠네. 라이크 요런 애들.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아지기 시작해서 프리퍼 라던가 이제 이 사랑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컨티뉴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이제 투부정사 쓰든 ing 쓰든 상관없었죠. 네, 시은이 괜찮고 내가 보기엔 시은이도 괜찮고 다은이도 괜찮은 것 같아. 서윤이 이따 한번 다시 도전. 이따 크게 네. 떨어졌어.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잘 하고 계신 게 뭐 기특하네요. 그래서 얘는 그런 방을 좋아하지 않아요. And 그리고 I didn't like. Like 또 ing 이렇게 써있는 거 한번 또 확인하시고 또 뭘 좋아하지 않냐면 go to bed 하는 밤에 잠을 드는 to 여기서 또 보이시죠? The last person to 부정사하는 to 부정사하는 마지막 사람 이건데 밤에 잠이 드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디딘트가 이거 좋아하진 않는다. 엄마 자지 마 자 이런 거지 뭐. 약간 쫄보라가지고 지금 이런 걸 되게 싫어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드 어보이드 학원했다라는 우드 계속 여기 우드가 계속 학원했다라는 뜻으로 느낌이 써있더라고요. 난 I would avoid 나는 피하곤 했었다는 거지. 다크를요. 이 어두움을 피하곤 했어요. At all cost는 어쨌든 어떻게든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느 수를 쓰더라도 나는 이런 그 다크 같은 어두움 같은 것들을 되게 피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there was only one way.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를 할 만한? To defeat 할 만한. To defeat 이 부분. 여기서 이제 defeat은 무찌르다, 대패시키다, 없애다. 그러니까 my fear, 두려움이죠. 내 두려움을 없앨 만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뭐 했다? 나는 그것을 confront 하곤 했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돼. 이 시간을 키는 거는 그 두려움이겠네요. 두려움과 직면을, 두려운 것,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사실 두려운 거는 본인이 만든 거니까. 저도 약간 공포, 그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어서 위에 그 있잖아, 우리 그 롯데타워 위쪽에 들어가면 약간 밑에 구멍 뚫린 거 하나 있지 않냐? 저 안 가봤거든요. 저 송파 구민이지만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미친 거 같아. 그걸 왜 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너무 높은데 너무 싫어요. 전 아파트도 높은데 싫어해요. 왜 한 20층 넘게 올라가면 약간 되게 어지럽고 뭔가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싫어. 뭐 사람 개막했지?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러려면 직면을 해야 된대. 나의 두려움을 대패시킬 만한 유일한 방법? 직면이죠. 뭐 그거는 좀 뭐 동의하는 방법, 방이긴 하네요. So, 그래서 내가 뭐를 찾아면 이 집안에서 스몰리스트, 가장 요거 최상급 썼네요. 더 이렇게. 더 ESP 해가지고 최상급. 나는 가장 작은 망을 찾았대요. 이 집안에서. 그게 뭐였냐면은 설명해놨네. 이렇게 하이픈을 묶어놓은 건 설명을 한 거야. 이 방에서 제일 작은 망. 조그만한 컵보드. 언더넛 스테어래요. 그러니까 이 계단 밑에 있는 조그만한 천장 같은 거 있대요. 이게 이 해리포터네. 아시죠? 그 계단 밑에 이게 살잖아. 빗자루 방에서 사는 애 있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거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걸 찾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방의 close the door, 그러니까 도어를 딱 닫은 거야. Here was, 여기는 was 토탈 다키네스야. 그러니까 진짜 꼬마타라는 거죠. 이너, 게다가 이 어떤 공간이 진짜 이너 cramped space. 진짜 비좁은 공간이겠죠? cramped. 정말 비좁은 공간이거든. 그래서 not even.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슬리퍼가 조각이었잖아. 조각이었고, 빛의 조각. 그 어떤 심지어 빛의 조각, from 어디서부터 오는? underneath the door요. 그러니까 원래 문 밑에 약간 불빛이 좀 새어나오잖아요. 근데 문 밑에서부터 그 빛이 정말 한 조각도 심지어 들어오지 않는
그 조각의 빛은 이제 그 어떤 조각도 illuminate the room이요. 이 the room은 이 공간이에요. 좀 체크를 해야겠다. 이 the room은 이 공간이죠. 진짜 이 조그만한 이 비좁은 공간이야. 이 비좁은 공간에 illuminate를 illuminate는 비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추다로 해석되냐? 여기 이거 not even이라고 들어가 있어. 그 어떤 빛의 조각도 illuminate를 안 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빛의 조각도 들어오지 않았다. 눈 밑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야. 약간 그쵸? 예, 무서울 수 있어요. 어둠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는. I would have to. 그래서 나는 feel, 느껴야 했어. In order to 뭐라 하려면? 보려면. 뭔가를 보려면 원래 딱 갑자기 암흑이 되면은 약간 이게 촉감으로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를 느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I used to 뭐하곤 했냐면은 하곤 했다 또 썼네요. 하곤 했다. Sit down 앉았대. In the cubicle 이 조그만한 방 안에 앉아있었대. 그 다음에 count. Count는 수를 셌다는 거겠죠? 수를 셌어. At first 처음에는 I would only make it. Make it은 성공하다였다. 나는 하곤 했다. 오직 성공했는데 to 어느 정도? to 6, 7, 한 6초에서 5, 7초 정도? Before 뭐 하기 전에 my fear won.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이 이기기 전에 두려움이 이긴 거면 내가 진 거지. 두려움이 이겨가지고 내가 진 거잖아. 그러니까 6초, 7초 정도밖에 안 이겼다는 거에서 나는 그때는 and 그리고 I would have to 뭐 해야 됐어? 도망가야 됐어, 그 룸에서. 빠져나와야 돼, 너무 무서우니까. But in time, 그러나 in time, 약간 뭐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야. I realized. 여기 대신 생략 때 있는 거야. 나는 뭘 깨달았냐면 nothing bad. 여기 보이죠? thing으로 끝나서 bad가 앞에서 이게 뒤에서 꾸며져 있는 거. 뭔가 나쁜 것이 would happen, 일어났다는 거임. nothing이라고 적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 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여기에서 내 6초, 7초, 10초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자다 보면 약간 침대 밑에서 뭐가 나올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깨달은 거지. 아, 이거 뭐 어둡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건 아니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나서요. There were no monster. monster 따윈 없었다. ghost, 유령 따윈 없었다. dark, 어둠이라는 거는 뉴트럴이에요. 뉴트럴, 페노메논이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다. 뉴트럴은 중립적인 이란 뜻이고요. 페노메논은 현상이죠. 아, 그냥 어둠은 중립적인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립적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도 치우쳐지지 않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조금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래서 내가 I turn, 여기서 turn into예요. turn A into B거든요. A를 B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상력을 이용을 해본 거지. 큐비홀, 이 조그만한 방을 그냥 우주선이라고 자기가 바꿨다는 거죠. 주제문이 나옵니다. Fear can stimulate creativity. 이렇게 하죠. Stimulate, 자극하다. Fear, 두려움은. Creativity, 창의성을. 두려움은 창의성을 더 자극했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원래는 되게 두렵고 그 방에서 6초, 7초도 버티지 못했지만은 막 여기가 야 이거 약간 무슨 역할놀이 같지 않냐? 막 얘 하면서 막 지금 공주님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했는데 막 해서 아 누가 오고 있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러면서 막 여기가 우리 지금 막 여기 표류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못 살아? 이런 장난치는 거고 약간 놀이하는 거 같죠. 뭐 한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이 큐비홀은 was not just.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방은 사실은 스페이스쉽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우주선은 아닌데 whenever 뭐 할 때마다 I was alone 혼자 있을 때마다 또는 집에서 bored 할 때마다 이게 boring이 아닌 이유가 뭐냐? boring은 I was boring 할 때 I was bored 할 때 나 이거 설명할 수 있다. 오늘 분사 파트긴 한데 미리 난 말할 수 있다. 해! 인체 심심함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말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I was boring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렇죠. 나는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나 I was boring 하면 나 되게 지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온 거고 I was bored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지금 사람이 느낀 거다. 그러니까 나 지루할 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거나 좀 재미없거나 집에서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도 이미지, 나는 상상을 하곤 했다라는 거죠.
이 큐비오를 as 뭐로써 약간 다른 공간으로서 이제 상상을 했대. I used to think of 뭐를 생각하기도 했대. 조그맣고 되게 무서운 공간을 생각하기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치에즈. 소체즈 예를 들어니까 뭐 broken down elevator. 이것도 약간 조금 그렇다. 어떻게 우리 떨어질지도 몰라. 엘리베이터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칼데라. 칼데라가 그 화산 분화구 부분이었으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한밤중에 in the middle of night에 이제 볼케이노의 탑에 있는 칼데라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메디에발 프리즌 셀이라고도 생각해요. 메디에발 무슨 뜻이게? 아시는 분 혹시? 중세. 중세 시대에 약간 감옥, 프리즌 셀이 감방이거든요. 감방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세 시대 감방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막 then I would close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고 I used to think of 이렇게 상상하고 and then 그 다음에 I would close the door 내 뒤에 있는 문을 딱 닫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혼자 놀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한번 하고요. 잠깐만 어디로 가볼게. 아 이제 뭐야 아까 누구 주역이었는데? 시윤이요. 아니라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하고 이거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I'm so high.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 I'm so high 피세요.